서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본지는 이 땅 위에 곤곤절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2월 8일, 내 조국의 아려 새겨진 자랑찬 승리의 역사도 시련의 광풍을 맞받아 뚫고 사회주의 한길로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강렬한 기상도 역사의 이날과 떼어놓고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빈토 위에서 자력곤군의 대업을 실현하고 장기간에 걸치는 최악의 도전과 봉쇄 속에서 최강의 군력을 키운 기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것은 오직 백두산 졸세 위인들께서만이 이룩하실 수 있는 부국 강병의 거대한 업적입니다. 강한 종교 군대를 가지는 것을 이를 전체로 바라고 바라던 민족적 수건이 풀리고 우리 조국의 존엄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군사적 담보가 마련된 2월 8일이야말로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날입니다. 새조선의 종교적 혁명 무력의 탄생, 종영 그것은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총대 중시, 군사 중시 사상과 숭고한 애국 혼신이 아나온 거기한 결정체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전의 열병광장이 뜻깊은 자리에서 조선인민군 창건에 즈음하여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역사는 우리 수령님의 그날의 선언이 어떤 사변적 의미를 안고 있는가를 똑똑히 실증해 주었습니다. 자기의 창건을 선포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되어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타승하고 치리치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우리의 혁명 무력은 대대로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 속의 영광스러운 발전 행로를 끝없이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군이 서울 유경수 제100공호 땅구 사단의 혁명 무력에 대한 영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군대를 공격에서도 일당대, 방어에서도 일당대, 사상정신적으로도 최강이며 전략전술과 전법에서도 으뜸인 무적필승의 혁명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건하시고 백성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우리 혁명 무력은 오늘 또 한 군의 백두산 장군이신 불세출의 위인을 혁명 무력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려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당 역사에 특기할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기념하여 세계를 놀래우며 진행된 열병식은 우리 당의 결심이 옳으며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정당했는가를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줬습니다. 수령님 따라 시작한 백두의 행군길을 장군님 따라 걸어왔고 원수님 따라 끝까지 이어 주체혁명 위협의 완성을 안아오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안고 승리의 광장을 누벼나가는 열병대호의 참음한 그 모습, 곤군의 초인기를 헤치며 해방 후 기강단총 생산으로부터 첫 걸음을 뗀 우리의 국방공업이 세계를 압도하는 군사기술적 강세를 확고히 두려진 혁명강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세계병기 분야에서 개념조차 없던 초강력 다륜발 공격 무기인 초대형 방사포들과 상용 탄도 위력이 세계를 압도하는 신용 전술 로켓과 중장거리 순항 미사일, 수중 전략 탄도탄을 비롯한 세계 최강의 병기가 들어서던 1월의 광장은 5천년 민족사의 수건인 부국 강병의 대업을 이룬 우리 당의 무진막강한 힘을 과시한 역사적 창건이었습니다. 정녕 우리 국가를 용실공히 세계적인 핵 보유국, 군사 강국으로 부상시키시오 자존과 본영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만고 졸세의 영웅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것은 우리 혁명 무력의 가장 큰 행운이며 조국과 인민의 더없는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가 우르르는 졸세 위인을 높이 모시었기에 우리의 혁명 무력은 무적의 군력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녕,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굳건히 담보할 것이며 우리 인민들은 대대손손 전업 높은 강대한 나라에서 영원히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번영과 행복을 마음껏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